안녕하세요, 지보농부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7월 달에 장마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비가 계속 오고 있어요. 그래서 7월 마지막 주 고추밭에 병해충 방지를 위해서 어떤 약을 치는지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30마을 모래통에 물을 받아서 약을 희석을 할 겁니다. 일단 요 약을 치기 위한 불은 저희 이제 고추밭에다가 지금 땡겨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물이 빨리 차기 전에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살충제입니다. 요런 뭐 브랜드가 이름이 많아요. 근데 요 소매소만 아세타민 프리드 에토펜 프록스 소화제라고 요게 뭐냐면 살충제입니다. 보시면은 고추에 꽃노란 총체벌레, 담배나방, 그리고 목화 진딧물, 복숭아 진딧물. 이게 요때도 초창기에도 잡을 주더라도 꽃노란 총체벌레 같은 경우에는 그 칼라병, 토마토 위조 반점 바이러스라고 그 병이 상시로 오기 때문에 요거를 제가 살충제도 섞어가면서 번갈아가면서 다른 계열로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제가 희석에 넣어 드릴 거예요. 보이시죠? 요거 지금 치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살충제입니다. 살충제. 한저병이랑 역병 관련해서 예방을 해주는 살균제입니다. 요것도 발생 초기에 치는 게, 발생 초기에 치는 계열이 있고, 그리고 중기, 후기 식으로 나눠서 다른 계열로 치셔야 역병이라든지 한저병들이 내성을 가지지 않고 본인 밭에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럼 제가 요런 것도 지금 카브리오A라고 그러는데 요런 종류가 많은데 품목명은 이 성분입니다. 피라클로스트로빈이라는 입상 수화제입니다. 그래서 요런 계열로 하나하나씩 시기에 맞춰서 번갈아 가면서 약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 말에 요걸 치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전착제입니다. 전착제인데 요게 고추 잎이라든지 그리고 고추 열매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흡착하고 침투를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착제를 섞을 예정이에요. 그리고 요맘때 지금 한창 착색이 많이 되는 시기다 보니까 고추가 빨리 지금 익고 있는 단계예요. 저번 제 영상에 보시면 방아다리 쪽에 벌써 익어가고 하부 쪽부터 고추 열매가 익어가고 있는데, 요게 지금 아미노산 영양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넣게 되면은 고추도 비대해지고 색도 빨리 오고 그리고 나무도 튼튼하게 자라게끔 하는 종합 영양제입니다. 그래서 요걸 제가 지금 넣어줄 예정입니다. 요거는 잘 자라라는 고 이제 제품이에요. 냄새가 심해. 이게 동물성 아미노산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냄새가 심하니까 희석을 할 때 손에 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제 같은 경우는 빨리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손에 많이 튑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 좀 냄새가 더 많이 납니다. 자, 그럼 제가 요거를 한번 희석을 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못 할 때 가루가 많이 날리니까 바람이 안 불 때 해야 되고요. 또 뺄 때도 천천히 빼서 부어야 돼요. 그래야 바람이 안 날립니다.
차가 있기 때문에 잘 덮어져서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희석을 시키고, 이제 희석을 했기 때문에 이게 거품이 나는 겁니다. 안에 입재랑 그리고 수화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골고루 잘 섞이고 혼합되고 그리고 잘 녹을 수 있도록 지금 현지 해주고 있는 상태고요. 저는 지금 보시면 저기 보시면은 600리터에 맞춰갖고 총 30만 해서 약을 칠 예정입니다. 자, 보시면 오늘 실밭은 제가 보시면은 여기가 멋있죠, 그죠? 하나, 둘. 여기가 제가 이제 태풍 때문에 고추가 쓰러진 데를 빨리 열심히 예방을 해줘야 쓰러진 고추들이 이제 흙이랑 맞닿기 때문에 열심히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쪽에 이제 또 가면은 밭이 이제 어떤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또 관제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 힘 드실 때 12시부터 한 4시 사이에는 건강 생각하셔갖고 웬만하면 밭에 가셔서 얼린하지 마시고 생각하면 보시는 분들도 날씨가 너무 뜨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병이라든지 여러가지 냉방병 같은 거 조심하시고 건강이 최우선이니까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보시면서 정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놓으시면 제가 상세히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지포농구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고추밭에다가 약을 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 다 탔어요.